밝게 해보세요. 항상 옷, 노래하려고 하면 밝은 그 말씀에도 있잖아요. 기쁠 때는 찬송하고 슬플 때는 기도하라고. 우리가 기쁜 마음이 있으면은 시키지 않아도 막 흥얼거려요 노래를. 그 흥얼거리는 소리. 그러니까 뭐 흥얼, 흥, 기쁘다는 거야. 즐겁다는 거야. 얼, 영혼이. 그러니까 진짜 말도 잘 지어놓은 것 같아. 영혼이 기쁜 소리거든. 그 흥얼거리는 소리가. 그래서 우리가 기분 좋은 일이 있으면 청소할 때도 막 흥얼거리고 시키지 않았는데 그 흥얼거리는 소리가 이 소리거든. 기분 좋았고 막 이런 노래를 해요. 그러면 이 소리가 점차적으로 커지면 굉장히 좋은 노래 소리예요. 내 영혼이 극히 깊은 데서 그 흥얼거리는 소리가 이렇게 증폭된 소리가 그 우리 찬송하는 노래라고 생각하면 돼요. 성악적인 노래. 계속 흥얼거려야 돼. 흥얼거리세요. 셋, 넷. 지금은 이제 아랫배에 힘 들어갔어. 뭔 말인지 알겠죠? 숨 쉬면서 얼굴 이 볼패에다가 숨을 쉬면 아랫배 힘이 빠져요. 아랫배 힘은 호흡의 공급을 원활하게 안 해요. 말씀드렸죠? 이거는 노동할 때 쓰는 힘이라고. 노동할 때 쓰는 힘은 몸에다 호흡을 아주 가둬놓고 입하고 코를 통해서 호흡을 빼지 않는 상태. 지난번에 그 얘기 들었죠? 다섯, 여섯 명이 피아노를 든다고 생각하면 숨 쉴 때부터 구령을 붙여요. 이렇게 하죠. 그때 코와 입을 통해서 이렇게 호흡을 안 내보내요. 힘을 줄 때 우리가 목부터, 목에서부터 이렇게 성대를 아예 막아버려요. 육체 노동을 할 때 힘을 쓸 때. 배만 이렇게 힘을 안 줘. 아예 성대 자체를 딱 막아버려요. 그러니까 목에서부터 힘이 들어가죠. 이렇게 되죠. 이게 아니라 흥! 하면서 목을 통해서 호흡이 안 나오게 딱 호흡의 통로를 막아버려요. 몸에다가 이 호흡을 가둬놓고 육체적인 힘을 쓸 때 하는 거고요. 이 노래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입 쪽으로, 성대 쪽으로 이렇게 호흡이 공급이 돼야, 공급이 안 돼. 배에다 내 영혼의 그 이렇게 되거든. 입으로 호흡이 공급되려면 이게 볼패라고 생각하고 여기 얼굴에 집중이 돼야 돼요. 그때 아랫배에 힘이 아니라 어떤 파워의 개념이 아니라 어떤 긴장감, 텐션의 개념으로 와요. 입을 제외한 모든 몸은 긴장감이에요. 오직 입만 파워라는 개념으로 힘을 쓰죠. 여기 볼패라고 생각하라고 하는 것은 입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 공간도 쓰고 숨 쉬면서 입이 모든 주도권을 가져와요. 이렇게 노래하는 사람 있잖아요. 그야말로 몸 전체로 노래한다는 의미가 이렇게 노래한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거는 힘이 분산되어 있어. 온몸에 분산되어 있어요. 입을 도와줌으로 해서 온몸이 입이 노래하는데 도와주는 조력자로, 동역자로 참여함으로 해서 온몸이 노래해. 숨 쉬면서 노래할 필요한 것들이 다 입을 향해 집중되고 있는 거죠. 입이 이러면서 주도권을 가져와요. 그리고 모든 것은 입에 의해서 모든 것이 통제가 돼요. 입 통제 하에 있어 몸은. 그래서 몸에 힘이 빠지죠. 그리고 입이 노래하면서 고음으로 가거나 포르테를 하거나 액센트를 하거나 노래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 몸은 입의 통제 하에 반응하게 돼 있어. 그런데 입을 놔두고 아랫배로 숨을 쉬면 아랫배는 폐가 없잖아요. 소화기관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복식호흡이라는 그 말이 사실은 의사들만 알면 되고 의학적으로만 쓰면 되는데 이게 성악의 발성법, 호흡법의 이론으로 들어와가지고 노래에 굉장히 방해꾼이에요. 이게 방해 요소가 돼. 배는 없다고 생각하면 돼요. 피로에 의해서 입이 통제하에 피로에 의해서 들어오게 되죠. 그러면 아, 배에 힘이 들어왔구나라고 느껴지는 거지. 먼저 들어오고 피로에 들어오고 아 배에 힘이 들어왔구나 라고 느끼면 돼요. 근데 이제 막 복식호흡 한다고 배는 호흡이 갈 수 없다는 거. 배를 풀고 횡격막에 의해서 배를 이용한다는 의미예요.
폐는 가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금기시하는 배힘 풀고 그러면 횡격막이 이렇게 밑으로 내려가고 장기들도 밑으로 이렇게 밀어내죠. 횡격막이. 근데 배에 힘이 들어와 있으면 숨쉴 때, 배에 힘이 들어와 있으면 그 횡격막에 원활한 활동이 안 돼요. 이게 힘으로 딱 버텨지고 있으니까. 그래서 배 힘을 다 빼고 우리가 흉식호흡 한다라고 생각하면, 왜냐면 폐가 가슴에 있기 때문에 흉식호흡 한다고 생각하면 그게 복식호흡이에요. 폐에 공기가 많이 들어오게 하기 위한 목적이에요. 복식호흡이. 횡격막을 이용하는 것이. 폐는 단독적으로 활동을 못하기 때문에 공간을 만들어두면 폐에 공기가 많이 들어오고. 횡격막은 이 소화기관을 밑으로 내려보냄으로 해서 흉강에 공간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배에 힘을 주고 있으면, 호흡하는 과정에서 힘을 주고 있으면 이게 딱 버티고 있죠. 나 싫어. 밑으로 안갈 거야. 소화기관들이 이렇게 데모를 하는 거죠. 그러면 절대 이제 흉강에 공간 확보가 안 되면 호흡이 못 들어와요. 확보가 되는 만큼만 들어와. 그러니까 많이 확보되면은 많이 들어오죠. 그래서 횡격막에 어떤 활동에 의한 소화기가 밑으로 내려가고 이 복부에 있는 소화기가 내려가고. 그래서 복식호흡의 정확한 정의는 횡격막의 활동에 의한 소화기관들이 자리 이동을 아래쪽으로 하고 흉강에 공간을 만들어줌으로 해서 폐에 공기를 많이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게 하는 호흡의 방식, 여기까지 설명이 돼야 돼요. 근데 복식호흡 하니까 무조건 배에 호흡을 채우려고 해요. 배에는 호흡을 채울 만한 공간도 없을 뿐더러 폐하고 소화기관이 연결이 안돼 있어요. 연결되면 큰일 나. 음식, 소화기관에 있는 음식물이 폐로 역류하면요, 제때 치료를 안 하면 죽어요, 사람이. 폐는 공기만 들어오도록, 하나님의 창조 자체를 이 음식물이 들어가는 쪽하고 공기가 들어가는 거하고는 못 만나게 완전히 분리를 해놓으셨죠. 그러니까 호흡, 노래하는 악기는 준비 상태에서 태웠고, 입에서부터 입으로 호흡이 들어가고 기도를 통해서 기관지를 통해서 양쪽 폐에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게 악기의 다예요. 배는 절대 입하고 호흡기관하고 연결되지 않아. 폐하고 기관지, 기도. 그렇게 해서 공간으로 나가죠, 소리가. 예, 호흡의 통로가 곧 소리의 통로가 돼야 돼요. 근데 호흡은 이렇게 하면서 폐에다 호흡을 넣는데 소리는 자꾸 배임으로 소리를 내려고 해. 호흡도 없는데, 배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아까 호흡을 많이 하면 가슴이 답답하죠. 호흡을 많이 했는데 배가 답답할 순 없어. 배가 답답할 순 없어. 배가 답답하면 밥을 많이 먹으면, 음식물을 많이 먹어야 배가 답답해요. 음식물이 많이 소화기관에 들어가면 배가 답답해. 호흡이, 폐는 가슴에 있기 때문에 호흡을 많이 쉬면, 호흡을 많이 먹으면 가슴이 답답하게 돼 있어. 무슨 말인지 알겠죠? 완전히 소화기관하고 폐하고는 만날 수가 없어요. 유일하게 호흡이 갈수 있는, 그러니까 최대 거리는 폐고, 폐에서 유일하게 갈수 있는 통로가 딱두 개. 심장하고 온몸을 피로 순환해야 되니까. 공기가 피를 통해서 순환하잖아요. 다시 온몸 돌고 나서 이산화탄소를 폐에서 그 신선한 공기랑 허파가리에서 교환을 하죠. 노래할 때 맑은 공기로 노래를 하는 게 아니라, 예, 호기 때 이렇게 그 이산화탄소가 소리를 만들어요. 우리 노래도 이게 아름다운 소리가 나는 거죠. 이 재료는 이산화탄소라는 거야. 깨끗한 산소가 아니라 안 좋은 공기가 호기 때 나가면서 아름다운 노래의 어떤 그 연료가 된다고 할까, 그죠? 진짜 이 이산화탄소가 이 아름다운 소리를 만들어요. 호흡을 하는 악기도 마찬가지다. 그러니까 배에 힘을 풀고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던, 하지 말라고 했던, 뭔가 터부시 금기시 했던 가슴으로 호흡을 한다고 생각해야 그게 복식호흡이에요. 배에 힘을 푼 상태로, 그러니까 볼폐에 공기가 들어오기 위해서는요, 배에 힘주고 볼폐에 못 들어와요. 숨 자체를 못 쉰다고. 왜냐하면 소화기관들이 버티고 있기 때문에 횡격막이 이렇게 밑으로 얘네들 밀어내지를 못해요. 얘네들이 자리 보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모든 실체 활동은 힘을 푼 상태여서
신체 활동이 가능하게 돼요. 몸에 힘을 쫙 주고 있으면 걸음도 못 걸어. 펭귄처럼 걷게 되죠. 그래서 몸에 힘을 쫙 빼고 그 상태에서 이렇게 돼요. 그러면 이제 호흡이 들어오고 그때 호흡이 많이 들어오면서 이 가슴의 느낌이 어떤 느낌이냐면 이 입이 이 가슴통을 이 흉통을 들어 올리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요. 폐가 팽창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다가 입에 의해서 노래할 때는 폐가 숨을 쉬는 게 아니라 폐는 공기가 들어가는 저장고일 뿐이에요. 우리가 또 착각하고 하는 것 하나가 폐는 저장고일 뿐이에요. 폐 자체가 막 하면은 입에 또 집중 못해. 노래하는 담당자는 입이기 때문에 입이 숨을 쉬어요. 입이. 그러니까 입에서 가볍게 숨을 쉬고 폐에 공기가 들어가죠. 근데 우리는 막 폐에 공기를 내가 넣으려고 해. 그것도 안 돼. 이게 막 배달을 해가지고 폐까지 배달하면 이 호흡이 얼굴에 쓸 수 있는 준비가 안 돼요. 얼굴에 호흡을 얼굴에다 막 깔아놔야 돼. 얼굴 표면에다가. 그러면 내가 얼굴에 호흡을 깔아놨다고 생각하는데 가슴을 보면 가슴이 이렇게 팽창해요. 공기가 많이 들어왔다는 얘기예요. 이게 호흡의 끝이에요.